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그것은 원수도 사랑하는, 그렇죠,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원수고, 또 그 사단을 따라간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으로 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그 원수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원수들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죽이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심판, 그러면서, 심판대가 되면 그 원수들을 다 죽일 것이라. 원수를 하나님이 일부러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생명을 떠나 있으니까. 그건 죽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거부한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그래요. 죽은 자는 그냥 가만 놔두면 죽어버려요. 네. 그런 거를 왜 사람들은 일부러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죽인다, 살해자로 만드는지, 그 바람에 하나님이 아주 철저히 벌 주시는 분으로 오해를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죽인 사건이 뭐냐면 노아 홍수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죽였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노아 가족 8명밖에 없었어. 그 8명 외에는 다 죽었어.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죽였나?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만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야. 네. 노아만이 죽어도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야. 그렇죠? 영생을 얻은 사람. 그러나 노아 이외에는 영생을 준다 그래도 웃기지 마라. 그런 게 어디 있냐? 옛날에 저처럼.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영생을 거부해버린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돼? 죽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란 게 뭐냐? 홍수가 심판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 심판을 하나님을 가해자, 살해자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는. 그러면 이 노아 홍수 때 어떻게 그 하나님을 떠난, 즉 생명을 떠난 죽은 자들이 죽게 되었냐, 홍수로 죽게 되었냐,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그런 나쁜 놈들, 자기를 안 믿는 놈들을 일부러 홍수를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린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자.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성내지 않고 원수를 위하여 오른밤을 치면 뭐예요? 왼밤도 돌려대고. 그러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이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만 이제 아 하나님은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참 인간을 창조하자 말자 인간들이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네. 사단 쪽에 붙어버렸어.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했습니다. 아시겠죠? 구원해서 이제 자녀들이 났는데 또 나누어져. 가인과 아벨. 그렇죠? 하나님이 가인 죽였어요? 아니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가인을 안 죽여. 자꾸 그 사랑 쪽으로 봐야 됩니다. 그쪽으로 봐야 성경이 맞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조건적으로 보면 모순 투성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 그 후손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후손들이 가끔 가다가 하나씩 나오지 다들 조건적으로 변해서 사단 쪽으로 다 가요. 그래서 노아 때까지는 이제 노아 식구 한 식구밖에 뭐예요? 안 남았다 이거야. 그렇게 인간이 다시 그래서 인간은 어떤 그 성령을 다 받지 않으면 다 그냥 조건적으로 흘러가 버린다 이 말이야. 왜 그래요? 악령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이 지구 이 땅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다가 이 악령이 지배하는 곳이 되어버렸냐. 그렇기 때문에, 악령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을 만들어놔도, 그 노아 같은 그런 사람은 간신히 하나님에게 붙어있고, 다 뭐예요? 사단 쪽으로 가버린다 이거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요거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다가 이 땅에는 이렇게 악령들이 지배하게 됐나. 그것부터 여러분이 이제 보고, 알고, 이 창세기 6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요한 계시록 12장, 자, 여기 보면, 하늘에 뭐가 있었다? 아, 전쟁이 있었다. 하늘의 전쟁은 결국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 참 아름답게 평화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단의 본래 이름은 루스벨. 영어로 하면 루시퍼라는 천사를 하나님이 만드는데 그 천사의 최고 지도자가 최고 천사로서 루스벨, 루시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루시, 루시 하면 이건 빛이란 말이고, for 하면 빛을, 그래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 인간들에게 탁 반사해 주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그 천사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우리들에게 반사해 주기 위하여 천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천사장, 천사장이 하늘에 전쟁이 있으려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죠.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것이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인간들은 천사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 물질, 천사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야. 천사는 그 자체가 힘이야. 그래서 악령. 그래서 루시퍼를 따라간, 추종한 천사들을 악령. 그 천사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영을, 성령, 하나님의 영을 선택할 것이냐, 악령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는 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뭐, 말 안 듣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존재, 천사도 없고, 생명, 영생, 평화, 행복,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 이 천사장 루시퍼, 한국말로 루스벨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 성경에 나옵니다. 자, 루스벨이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루스벨이,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도 생각이 같으면 절대로 안 싸워요. 마누라 생각, 남편 생각이 다르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다르면 싸우기 때문에 이 세계의 모든 싸움은 다 뭐 때문에 싸운 거예요? 생각이 달라서 싸운 거예요. 그 생각이, 생각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 종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악령들은 종교를 수도 없이 만들어. 그래 놓으면 다 뭐야? 다 싸워. 그것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 왜 종교를 만들어 놓으면 싸워요? 종교란 게 뭐예요? 종교는 무조건적 사랑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게 진리예요. 진리, 사랑, 빛. 그분을 제쳐놓고 조건적인 신들을 자꾸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랑의 신들은 다 그 자체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바로 무슨 마음이에요? 이기심이지. 그렇죠? 왜? 말 안 들으면 혼내고, 말 들으면 상 주고. 그거는 결국 그 신이 인간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갑질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세상 종교는 다 신들이 갑질하는 신들이고,
오로지 단 한 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갑질하는 신이 아니죠. 무슨 신이에요? 을질하는 신이야. 우리를 위하여 을이 되어주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을이 되어주는 신은 어떤 신이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갑으로 대우하는 거야. 인간을 갑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인간을 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자기들이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하여 우리에게 의리 되어 가지고 우리를 우리 인간을 어떻게 섬기는 하나님 박수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은 섬기는 하나님. 성경 보면 뭐라 그려놨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너희를 섬기러 왔다. 여러분, 이거를 성경이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계속 뭐라 그래? 잘 섬기세요, 하나님을. 아, 예수님이 뭐가 되겠다는데, 섬기겠다는데, 우린 자꾸 뭐예요? 우리가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이요? 노예 근성이라고 그래요. 섬겨도 자꾸 맨날 이런 거예요.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죠. 너희들 나 겁내지 마. 내가 너희들 다 섬겨. 몸에 암세포 생기면 내가 다 알아서 죽여줘. 너희들은 골골 편안하게 자도 나는 너희들 자는 동안 어떻게 암세포 생긴 거 다 죽여주고.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딨어? 근데 자꾸 섬기고 갖다 바치고 이래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그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해. 예.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뭐요? 우리를 섬기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어떻게 친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에 가면 신들이 다 많잖아. 거기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갖다 바쳐. 안 바치면 혼나. 그런데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 취급을 하지 말라 이거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안 바쳐도 자기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뭐를 갖다 바쳐? 그렇죠? 우리가 가지는 것은 이 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이 최고구나. 나는 이 신을 떠날 수가 없어. 나는 이 신을 사랑해.
그거면 됐다 이거야 하나님은. 그게 뭐야? 이걸 다 갖다 바쳐야 복 주고 이렇게 철저히 조건적 신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다른 신이나 다른 종교 신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이름만 다르지 성질은 다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사도행전 17장.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하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소유한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성전 건축 이래 쌓는 거는 문제가 심각해요. 그리스에 가니까 다 신이 어디에 앉아 있어? 성전에. 그래서 그 누가 지어준 거요? 사람들이 돈 내가지고 성전 지어주고 신 갖다 모시는 거. 여기 잘 쉬십시오. 지금 많은 경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그리스 신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성전이라 그래.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님이 속에 들어오셔서 계시는 곳이 바로 여기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요. 박수. 그래서 건물을 성전이라 그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요.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면 안 돼. 그거는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러 이 지구상에 오실 것이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도식적으로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한 그래서 그 안에서 어린 양 제물이 피 흘려 죽고 그 안에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장이나 어린 양이나 그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없어졌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있었는데 그게 로마가 와서 어떻게 불태워버리고 싹 없어졌어.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성지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지순례 가죠, 여러분. 성지가 어디가 성지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지인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여기야. 그래서 성지순례 하려거든 이 마음이나 잘 가다듬어라. 그래서 진짜로 다른 종교는 다 성지가 있어요. 왜 다른 종교들은 전부 신을 모셔놓은 성전이 있고 막 그렇거든요. 기독교 완전히 다르지.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봤어요? 가보면 성지가 없어요. 없어. 그 십자가 못 박혔던 곳도, 그게 다 엉뚱한 이슬람,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성지 그 자체를 거기 가서 기도하고. 성경은 어떤 특별한 것, 특별한 곳.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다면, 그 성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하나님께로 돌판. 십계명이 적혀있는 거. 그게 최고로 중요한 거죠. 그것도 없어요. 노아 방주? 그거. 그 방주 있는 곳에 접근 못 하도록 됐어. 예.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거 모셔놓고 그 앞에서 이러기 때문에, 기독교는 철저히 그거 배격하는 종교. 어디가 중요하다? 네 마음이 중요하다. 뭐, 이래 쌓지 마. 아무 소용없어. 여기가 중요하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전 이게 멋진 거야. 이 진짜 멋지.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공간이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에도? 화장실에도 같이 있을게. 다른 종교에서는 그 이런 얘기 했다가는요, 얻어 터져요. 아니, 뭐 신이 너 뭐 화장실에도 니하고 같이 간다고. 신을 모욕한다. 자, 보세요. 자, 또 무엇이 부족한,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어떻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 이는 누구에게? 만민에게, 바로를 위해서도, 이집트 사람을 위해서도, 예?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어떻게, 뭐 하는 자? 주시는 자! 하나님은 받으시는 자로 만들지 마라. 주친이 주시는 자이십니다. 참,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자, 사단이, 이 루스벨이, 이 천사장이 결국 사단이 됐어. 사단. 루스벨이라고 할 때는 이게 나쁜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아주 좋은 의미죠. 루스벨이 사단이 됐다는 말은, 사단은, 사단이라는 말의 뜻은 대적자라는 말이에요. 즉, 루스벨이 하나님에게 대적했다. 반기를 들었다. 이것이 이제, 그럴 때 반역자, 대적자를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에는 명칭이 많아요. 마귀, 용, 뱀, 뭐 이런 명칭을 가진 거예요, 사단.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뭐를 원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다 갖다 바쳐야 된다. 안 그러면 혼내야 된다. 이게 모든 종교의 특징이에요. 조건적. 안 바치다가는 뭐요? 혼날 줄 알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암 걸리면
교회 잘 안 나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를 하게 되면 다 바칠게요. 왜 내가 안 그랬다? 다 안 바쳤으니까. 사단이 시험하는 줄도 몰라. 하나님이 나한테 안, 왜? 내가 열심히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표. 그 조건적으로 보는 거야. 그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이게 확실히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하늘에, 요게, 지금 신학계의 원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죄의 그 뿌리가 되는 그것이 있다면 그 원죄란 말을 쓸 수 있다면 저는 원죄는 루스벨이 어떻게 사단으로 변해서 하나님에게 대적한 것이 그 전까지는 죄란 게 없었어. 그 사단이 이 루스벨이 주장하기 시작한 게 뭐냐? 무조건적 사랑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무조건적 사랑인데 무조건적 사랑에 문제가 있다면 그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루스벨의 주장은 진짜로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무조건적 사랑하고 그럼 그거 뭐죠? 왼팜을 때리면 뭐예요? 오른팜도 돌려대고 누가 나를 손해를 끼치면 한 번만 용서하고 세 번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일곱 번씩, 일흔 번씩이라도 예. 490번이죠? 예. 그거는 다 용서하라는 490분이 아니라. 그럼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문제 있어요. 그걸, 루스벨 말이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쁜 놈들이 절대로, 뭐요? 변하지 않고 계속 나쁜 짓을 하면, 나중에 온 우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루스벨 생각은 이렇게 하나님처럼 무조건적으로 나가다가는 자기가 큰 천사장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권력자죠, 그렇죠. 이 우주 정부가 이게는 나중에는 통제 불능이 된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무조건적 사랑. 이 있으면 이게 통제불능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부는 무너져 버린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론적이라고 그래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장은 뭐냐?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면 생명일 수가 없어.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통치를 해야만 가장 행복하다. 맞죠? 가장 행복하고 뭐 없어도 된다?
법 없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하셨다면 그것은 그래서 그래 놓으면 두 부류로 나눠 통제불능으로 변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너무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도 생길까요? 그렇죠. 예. 네.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그 결과로 뭐예요? 결과로 신령과 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이. 그렇죠. 자, 이쪽은, 이쪽으로 간 것은 이론적인 분석이고, 루스벨은 이론적으로 분석해서 무조건적 사랑은 통제불능이다.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장은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돼서 자발적으로,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야만 이 우주는 영원히 갈 수 있다. 뭔지 맞아요. 자, 그러면, 이 통제불능 쪽으로 간다는 것은 이론적 분석이에요. 이론적 뭐라고? 분석. 그럼 이쪽으로 가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맞기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무조건적 사랑 주니까 감사하지. 자, 물론 이론적으로도 틀릴 거 없어. 근데 이쪽에는 뭐가 있는 거요? 성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없을 때는 이론적으로만 해석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루스벨이 잠시 뭐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떠나. 성령을 떠나니까 기쁨과 감사에 이거를 뭐라고 해요? 감동이라 그래요. 감동. 감동이 없어져 버리고 뭐만 남아? 이론만 남아. 요거를 지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 지식의 나무가 있었대. 그거는 사단의 주장입니다. 아시겠죠? 성령. 그래서 이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 기쁨과 감사로 정말 감동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면 이것이 뭐예요? 생명. 생명을 누리는. 여기에는 성령을 떠나면 이론만 남고 이론적으로만 분석하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은 통제불능으로 간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학문으로 가지고는 성경은 이해할 수 없어. 사랑은 감성이야. 거기에는 감동이 필요해.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자, 이제 정리가 됐죠? 자, 그래서 사단은 통제불능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정책을 바꾸셔야 됩니다. 조건적으로 바꾸십시오. 안 바꾸면 이 우주는 통제불능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통제불능이 루스벨이 그렇게 주장하는 순간부터가 통제불능이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거를 각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창세 전에 이미 어린 양, 자기 아들 예수가 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각오하고 창조하셨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뭐 노아 식구 빼놓고 전부 뭐를 주장했다는 얘기요? 하나님 조건 있다면 조건적이고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늘, 그래서 여기 뭐예요? 어디에 전쟁이 있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쪽 천사들을 미가엘, 예. 그 다음에 용, 용은 사단이죠. 그래서 이 사단, 루스벨, 사단, 마귀를 용과 하나님 쪽 천사들이 싸우게 되었다. 그런데 용 쪽이 어떻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 사단이 어떻게 내어 쫓기니 옛 어디로 내어 쫓기니 이제 곧 나옵니다. 어디로?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사단이 내어 쫓긴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 내가 쫓기면서 혼자만 왔게, 부하들 데리고 왔게. 예, 그래서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 천사들, 그렇죠. 그를 사단을 따르는 사단의 부하들도 저와 함께. 그 천사들이 사단을 따라서 이 땅으로 루스벨과 함께 쫓겨온 천사들이 악령이 되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냐? 이제 성경 보면 3분의 1의 천사들이. 와, 여러분. 3분의 1이 하나님을 반대했다고. 이거 대단한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 천국이 분열되었다 이 말이에요. 분열되면 이거 골칩니다, 그렇죠? 남북이 분열되면 같은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돼 이거 골치 아파.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통일이 돼야 돼. 통일 안 되면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통일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그래서 이 땅은 사람들이 창조되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땅에는 이미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용이 와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 땅을 지구를 만들어가지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아담과 이브를 만드니까 그게 누가 있었던 거예요? 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뱀이 와서 유혹을 해가지고 또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여러분 통일입니다. 그렇죠? 통일. 무엇으로 통일해야 돼? 무조건적 사랑으로 통일해야 돼, 우주를. 통일하기 전에는 계속
문제야. 그래서 왜 이 지구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으냐? 그거는 하늘의 전쟁에서 고통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이거를 모르니까. 고통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설명을 완전히 못하고 가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예. 제 생각에는 석가모니는 결국은 죽기 전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거 다 깨달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석가모니는 끊임없이 하나님 쪽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어떻게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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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결국 대자대비라고 그랬어. 대자대비는 우리가 말하는 자비하고는 다르거든. 자비는 우리 인간이 가진 사랑이고 대자대비는 부처님의 사랑, 큰 사랑. 그것은 무조건적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그래서 지금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천사들도 있죠. 그렇죠. 이건 악령들이야.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라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십자가에는 조건이 없어. 무조건적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게 하려 함이라? 예,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따르는 천사들, 또는 인간들. 인간들도 다른 이 우주의 지구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슈퍼 지구라고 지구 같은 것도 많이 있다. 그게 아직도 악령을 경험해 보지 못한 죄가 없는 영생하는 인간들, 그런 사람들을 우주 거민이라고 불러요. 자, 땅에 있는 것이 다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어떻게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통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게 통일되는 겁니까? 이 땅에 와 있는 악령들, 사단과 악령들이 아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이 맞구나. 우리가 주장했던 조건적 사랑 방법으로 통치하면 다 죽구나. 이렇게 변질되고 악해지는구나. 그래서 이 우주에 악한 것이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 이 동네밖에 없어요. 이 지구. 그래서 악해지니까 다 이기적이 되고 욕심쟁이들이 되고, 예? 이렇게 되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유전자가 이래서 생기를 자꾸 뭐요? 거부하고 기가 막히고 이래서 유전자 꺼져서 병이 생기고 죽고 난리를 치는 곳이 이곳이다. 이곳은 이곳을 보면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조건적 사랑의 문제점이 여실히 어떻게 나타나 있는 이것이 속세요, 이것이 사바세계요, 이것이 석가모니가 말한 고해다, 고통의 바다일 뿐이에요.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그래 사단아, 네가 내가 창조하는 아담과 이브를 꼬셔라. 그래가지고 뭐요? 그러면 그래서 네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비참한 일이 생기는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다시 받아 선택해서 받아들였을 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 그 뉴스타트와 보면 그 변화를 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선택. 그래서 사단아, 너도 악령들도 이거를 보고 정직하게 판단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온 우주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기 위한 여기가 시험장이야. 실험 동물, 실험 대상은 누구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요. 근데 억울하겠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통일 전선에 가장 필요한 존재. 우리를 이곳에 창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주를 통일하실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왜? 우린 너무너무 고생했어.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노릇한다? 왕 노릇한다. 왕 노릇 좋겠다. 야, 왕 노릇, 와, 하늘에 가서,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왕 노릇 못해요. 천국의 왕 노릇은 뭐 하는 게 왕 노릇이게? 우리는 그 천국에 이런 땅의 고통을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그 우주 거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왕이죠. 우주의 왕이세요. 왕은 뭐 하러 오셨다고? 섬기러 오셨다고. 섬기는 게 왕이에요. 그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주 거민들을 어떻게 섬기고 가르치고, 예, 네. 그런 여러분들 시시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하면요, 성경대로 하면 이 지구상에서는 이상구 박사가 뭐 제일 잘 나가는 것이 보이지만.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가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 뉴스타트를 해서 이제 나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암에 걸리면, 이제 저는 강의밖에 할 게 없어. 근데 실제로는 도움을 누구한테 청해요? 그래서 저기 육종이 있죠. 이제 육종. 육종은 누구한테 전화를 자꾸 해. 육종으로 난 사람에게 도움을 가장 크게 받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맨날 그 육종 나신 분 있잖아. 그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이상우 박사하고 앉아서 얘기해봐야 뭐라 그래. 힘내세요. 뭐 이거밖에 더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 실제 고통을 모른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별로 가치가 떨어진 사람이 돼버려, 한국, 천국 가면. 아시겠죠? 여러분은 다 실제로 뭐요? 경험해요. 그래서 아마 천국 시민들은
여러분들을 더 환영하게 돼 있어. 얼마나 고생하셔서 그새. 그래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암이 안 낫고 죽으면 나중에 언제 살아나? 예수는 어째 살아난단 말이야. 그런 거 전국 그 우주 거민들은 그런 게 해본 일이 없어. 엄청난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우주에서 앞으로 영원히 중요한 뭐예요? 그 천국 거민들을 섬기는 왕노릇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안 낫고 뭐 눈 감는 일이 있더라도 너무 그렇게 뭐 지구상에서는 큰 뭐 잘못되는 것 같아도요.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이 나는 더 존경받는 그런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이제 이것이 이까지가 여러분 노아 홍수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예비 지식입니다. 이 예비 지식을 이제 갖추고 이제 우리가 봐야 돼. 자, 이 예비 지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노아 홍수도 있죠. 조건적 형벌로 보고 심판으로 보고 그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 앞부분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자,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예요? 관영함. 관영한다는 것은 잔이 넘친다는 겁니다. 이 물을 죄로 보면 하도 죄가 많아가지고 이 잔이 뭐예요? 다 넘쳐서 죄가 편만하게 된다는 거죠. 죄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렇죠? 죄가 벌써 잔이 넘쳤다. 이건 죄의 홍수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물의 홍수가 있기 전에 이미 뭐예요? 죄의 홍수야. 온 세상이 죄로 덮여버렸다. 온 세상이 무엇으로 덮여버렸다? 죽음으로, 사망으로 덮여버렸다 이거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무슨 자가 돼버렸다? 죽은 자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 홍수로 죽였다. 그럼 그런 말을 하면 이런 죄가 관영하다는 말이 무슨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졌는지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뭐요? 항상 악해. 그러니까 진선미가 사라졌어. 죽음밖에 없어. 유전자 꺼지는 일밖에 없어. 아시겠죠?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이런 현상, 이런 온 세상이 죄로 덮여버린 이 현상을 보신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여기 이게 은혜로운 말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진짜 홍수를 확 보니 이놈의 새끼 고약한 놈들. 그러면 뭐라고 써놔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화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사랑은 뭐 내지 않고, 성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옛날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사람, 왜 하나님 너무 괴로워? 이 애들 안 만들었으면 뭐요?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 고통스럽대. 그 다음에, 마음에 뭐요? 마음에 근심하시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심이 뭐. 그래서 제가 성경을 딱 찾아보니까, 이 마음에 근심하시고라는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이라는 것이 킹 제임스입니다. 여기 보면 거기서는 마음에 근심하시고를 grieved라고 번역해서 grieve. 이게 좋은 번역이야. 네. grieve라는 말은 여러분, 한국에서는 잘 이게 통용이 안 되는, 영어 쓰는 사람들도 한국서는 이런 개념이 약해요. grieved him. 왜냐면, grieve라는 것은 고통은 고통인데 어떤 고통이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함께 있지 못하고 분리가 돼버린 고통. 그래서 우리 한국은 자꾸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워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주로 우리 한국식으로 개념으로는 그리워한다고 할 때는 헤어졌지만 다시 뭐요 만날 수 있는 상태를 그리워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그 당시 인간, 지구상의 인간들과 이제는 만날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왜? 그 노아 가족을 빼놓고 모든 인간,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뭐 하나님을 어떻게 거부했다. 거부하고 죄가 넘쳤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 떠나가버린 그 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워했다. 그리워했다. 그게 너무 고통. 왜 이제 이건 이제 영원히. 그러니까 사별이야 사별. 그래서 grieve라는 말은 영어권에서는 사별했을 경우에 가지는 고통. 그 사별해서 그리워하면 그리워하는 쪽도 죽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외삼촌이 있었는데 부부가 그렇게 사이가 좋아. 그런데 외삼촌이 암에 걸려서 턱 돌아갔었어. 그러니까 승호님도 맨날 보고 싶다고 하다가 한 2, 3개월 후에 탁 죽어버리더라고. 아무 병도 없었는데. 그게 죽을 고통이야. 그러니까 고통 중에는 가장 강한 고통. 그래서 그 죄인들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리움에. 왜? 떠나버렸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 말입니다. 예. 네. 보세요. 그래서 이 grieve라는 말, 제가 한 이 말을, 방금 이 말을 너무 뭐,
이상구 박사는 너무 과장하지 않느냐. 뭐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적으로 그런 뜻으로 어떻게 사용됐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성경 공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확실하게 증명해내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러 성경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서 여기 가지고 왔는데 성경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윗 왕 왕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많죠. 그 많은 아들 중에 제일 잘난 놈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에요. 이 압살롬의 이제 여동생을 다윗이 이제 마누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복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죠. 그 압살롬의 여동생을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다른 이복 오빠가 급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의 죽음에 복수를 한다고 그 급탈한 그 동생이죠. 이복 남동생을 죽여버려요. 다윗은 사랑이 많은 사람.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죽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다윗은 그 아들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고 그 아들을 용서해 줍니다. 근데 이놈 아들이 용서받고 와가지고서는 이번에는 다윗의 왕위를 탐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음모를 꾸며가지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다윗을 아버지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은 하나님의 상징이고 압살롬은 사단의 상징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제 쳐들어와서 그래가지고 다윗 왕 그 권세가 아주 막 위기에 처했어. 그러다 결국은 압살롬이 그 이제 그래서 이제 전쟁을 잘 쳐가지고 이제 압살롬을 이기게 됐는데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을 절대 죽이지 마라. 산채로 잡아와라.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통곡을 합니다. 전쟁에는 이겼는데. 그 통곡하는 다윗의 심정을 성경이 이제 할 때, 이렇게, 사무엘하 19장 2절. 왕이 다윗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이제 슬퍼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왕위를 탐내고 그런 이제 압살롬이 무슨 짓까지 했냐면 다윗의 그 궁녀들을 다 급탈을 해버려 그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도 자 다윗이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The king was grieved for his son. 네. 다윗 왕은
그 죽은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거야. 그러면서 뒤에가 나옵니다. 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고 나와요. 그래서 왕의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하는 것을 그리우다 이 말이에요. 왕이 압살롬을 그런 아들, 악한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을 이렇게 그리워했다 이 말이야. 그하고 똑같은 상황이야. 노아 홍수 상황이. 노아를 빼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고 이제 온 세상이 죄로 그냥 차넘치고 이제는 사망밖에 없어. 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리워했대. 네. 일단 박수 한번 쳐야지. 이거를 말이야 하나님이 제가 관영하니까 이 새끼들 그냥 다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 얼마나 무서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그래서 정말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사랑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신학, 논리 이런 데만 이런 것만 따지지.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홍수가 나게 됐어요. 왜 홍수가 나게 되어 있냐 하면, 여러분, 자, 요거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홍수가 어떻게 나느냐? 자, 사단과 그 악령들을 지구, 가 있는 곳으로. 그래서 이 영들은 천사들은 땅이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해? 땅이 필요. 알겠죠? 인간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살아야 돼. 그러나 사단과 악령들은 땅이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물의 표면에서 거니시느니라. 자, 땅은 아직도 형체가 없어. 그리고 땅이 생길 곳은 어떻게? 어둡고 공허하며 예. 네. 왜 땅이 있을 곳, 앞으로 생길 곳이 이렇게 어둡고 공허할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곳은 밝아야 돼. 그렇죠? 빛이 있어요. 그런데 어둡고 공허하다는 말은 죄로 꽉 차있다.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요 빛입니다. 그 빛 반대 어둠, 흑암. 믿는 곳은 죄가 꽉 찬 곳이다. 왜 죄가 꽉 찬 곳이에요? 예. 네. 사단과 악령들이 와 있는 곳이니까. 그래요. 자, 그 공의 어둠이 깊으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물의 평. 그래서 이 지구가 앞으로 생길 곳, 이 바로 여기인데 여기에는 물로 어떻게 물로서 되어 있다.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이 물 가운데는 뭐가 있어? 사단, 악령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흑암과 공허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기에 사단과 악령들이 하늘에서 전쟁에 져가지고 어떻게 여기에 이제 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실험을 해봐야 돼. 그렇죠? 우리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단과 악령이 가둬졌는데 하나님의 뭐예요? 성령. 성령은 수면 위에 뭐예요? 운행하시더라. 이 말도 참 은혜로운 말입니다. 그 말 안 듣고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쫓겨나서 너희들은 여기서 밖으로 나올 수 없어. 하고 성령은 떠나시면 되는데 성령이 어떻게? 안 떠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물들의 표면에 물의 표면에서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으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악령들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얘들도 사랑해 원수로 그러니까 성령이 여기다가 가두어 놓고도 떠나지를 못하고 암탉이 알을 어떻게 품고 알을 굴르는 것을 운행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그렇게 사랑하면서 떠나지 못하고 그거를 지구를 품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는 흑암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이 안에 뭐를 보여줘야 되겠다? 여기서 빛이, 이 흑암 속에 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빛과 흑암의 대결장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그 빛을 비춰서 그래서 사단과 악령들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을 그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십자가지. 십자가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빛을 보여주도록.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홍수가 어떻게 나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렇죠? 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을 여기에 궁창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궁창이 한 하늘입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그래서 위의 물과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물 그러니까 물이에요 물 물하고 물과 물과 물을 나누고 물과 물 사이에 뭐예요 공간을 만들어라 그걸 궁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땅을 창조해가지고 물을 여기에 밑에 있는 물을 이제 바다라고 하고 지하수가 되고 우리 땅 속에는 뭐요? 강이 큰 강 땅 속에도 바다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에 공간, 궁창, 그렇죠? 궁창, 공간이에요. 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면, 자, 나뉘었죠? 하나님이 물을 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이게 이제 땅이 생기는 거예요. 땅이 생겨서 이 물을 한쪽으로 쏠리게 하니까 마른 땅이 나타나더라. 그렇게 되죠. 자, 물로 나뉘어서 그대로. 하나님이 그 궁창을 뭐라고 불렀다? 하늘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갔을 때 천하의 물이, 하늘 밑에 물입니다. 천하의 물.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여기에 이 궁창 밑에 요 물을 쏠리게 해서 육지가 나타나게 해라. 그렇게 됐다 이 말이야.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홍수는 어떻게 된 게 홍수냐 하면 위의 물과 밑의 물이, 밑의 물은 땅에서 샘이 터져 나오고 위의 물은 여기 하늘의 창문이 열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쏟아져 내려오고 이렇게 돼. 자,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물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한 힘이 물이 촥 이렇게 있도록 해야 돼. 그렇죠? 그럼 누구의 힘이 필요해?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 당시는 이 윗물, 궁창 위에 물, 하늘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주에서 오는 우주선, 이게 다 해로운 광선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다 막아줬어. 그리고 물이 데펴져가지고, 온 지구가 다 뭐예요? 남극, 북극 이런 것도 없고, 다 이런 때였다. 그래서 지금, 자, 이걸 물이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아랫물이라고 제가 하나님이라 합시다. 그럼 이렇게 나누고 이제 여기가 하늘, 공간, 궁창이라 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러고 되는 거예요. 원자 핵이 폭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 네. 수혜야, 터지지 마라. 그게 하나님 사랑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면 뭐예요? 폭발해. 그것과 마찬가지 과학적인 원리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 싫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싫다는데 거부당해 버리면 그럼 이 윗물과 아랫물이 다시 뭐예요? 그게 홍수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 세상 백성들 전부 거부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노아보고 어떻게 해요? 너는 방주 만들어라. 그렇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의 악한 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지. 예? 그래서 일부러 막 물 내려와! 이래가지고 막, 확 해서 다 죽인 게 아니라,
거부당한 하나님은 더 이상 윗물을 어떻게 받쳐 주실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창조한 사람이 나를 이제 뭐예요? 거부하니까 내가 물을 바쳤던 힘을 이 손을 거둘 수밖에 어떻게? 없죠. 없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지면에서 다 썰어버려서 버려져서 죽을 것이다. 네.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만들었음을 한탄한다. 하나님은 화난 거 아니야? 네. 애들이 죽음을, 사망을 선택했어. 자, 보세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릴 테야, 이 자식들. 이라고 말하는 그것에 그 말씀을 하실 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요거 아주 고약한 번역이에요. 아주 조건적 번역. 다른 사람들은 다 썰어버리고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잘 봐주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거 이상해요. 그래서 한국말 성경을 다 찾아봤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참 조건적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우리에겐 여러분들에겐 자연스러운 거예요. 노아만을 착했으니까 진짜일까요? 그 다음에.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 킹 제임스를 보자. 아니야. 영어 성경은 그렇지 않아. 그렇지만 노아는 어떻게 했다? Found. 발견했다. 찾아봤다. 찾았다. 노아는 찾았다. 무엇을 찾았어? 은혜.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은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어디서 찾았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발견했다.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이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보니까, 네? 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더라. 그렇죠. 지금 홍수가 왔어. 그들이 선택한 대로 하나님은 이제 거부당했으니까 이제 홍수가 내릴 텐데 그들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의 눈물이 고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홍수 얘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을 물을 가르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와, 홍해가 갈라졌구나. 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궁창을 만드신 분이야, 물을 가르고.
우리 하나님은 요단강을 뭐요? 걸으셨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물 가르시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는 노아 홍수 얘기를 하나님이 나무 말 안 들으면 뭐예요? 확 죽여버릴 거다. 그래서 그 홍수 후에 하나님이 이제 그것은 홍수로 그 당시 사람이 죽었던 것은 다 그들의 뭐였습니까? 선택이었어.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선택. 그들의 선택대로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로 이런 방법으로 난 안 한다. 왜? 내가 이렇게 홍수로 이렇게 죽음을 선택했으니까, 자기들의 선택대로 내가 죽음을 허락하고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래가지고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수, 절대로 이런 일은 없고, 이런 홍수 대신에 이제 뭘 하겠다? 내가 대신 죽겠다. 박수. 그러니까 홍수 때 하나님이 그 체험했던 그 심각한 그 그리빙, 그 고통은 그 고통을 내가 계속 이렇게 죄인들이 말 안 들을 때 다 자기들이 선택한 대로 죽게면 죽도록 놔두고 또 죽음을 선택하면 또 죽도록 놔두고 그거 나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하게 되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다 뭐요? 구원하셨다. 그런데 이거를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직도. 이거를 받아들이면 생기가 넘칠 텐데, 와, 그렇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래서 질병의 치유도 일어나고 할 텐데, 그랬구나. 그리고 또 뭐 소화가 잘은 또 어우서고 또 이게 뭐 마음이 퍼진다. 이게 생기의 폭탄이 돼. 그러니까 결국 노아 시대의 홍수는 죽음의 홍수였다면 십자가의 홍수는 무엇의 홍수입니까? 사랑의 홍수였다. 근데 그 사랑을 안 받아들여. 내가 교회에다가 돈 많이 내고 천국 가지고 그거는 안 될 일이야. 그거는 죽음을 선택하는 거야.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을 거부해버려. 내가 내 돈 내고 가지 뭐. 건축 헌금 한 10억 내면 돼? 이런 인간들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도구들이 되셔야 한다. 아시겠죠? 자. 자세하게 하면 한이 없지만 여기서 일단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말 안 듣는 놈들을 다 죽여버린 것이 아니다. 그들이 선택한 대로 그들은 뭐요?
죽었다. 그것을 더 이상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십자가로 다 구원하셨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그 홍수로 그 사람들이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눈에 눈물이 고였듯이 우리는 그 눈물보다 더 우리의 마음에 정말 깊이 울리는 십자가에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노아가 무조건적 사랑 은혜의 눈물을 보았다면 우리는 은혜의 피를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깊이 알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